지난 2018년 남북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GP를 철거하기로 하고 폭파했었는데 북한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 GP는 늦어도 석 달 안에 복구가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20일 북한이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한 감시초소인 GP를 폭파하는 장면입니다. 남북의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각 10곳을 동시에 폭파하는 방식으로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 검증 활동 영상이 공개된 이후 북한 측이 GP 지하시설을 제대로 파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현장 검증단이 GP 폭파 지역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발견하고 민경초소와 연결된 것은 아닌지 묻자 둘러대기 급급한 북한군 모습이 담겼습니다. 우리가 이 밀도를 우야 지리 한 건 아니고 전쟁 때 거기서 이 당시 뭐 짐승 지뢰지대라면서 GP 초소 진지나 총안구의 파괴 여부를 확인하려는 우리 측 검증단의 접근을 막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전쟁 때 지뢰를 외설한 무역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그쪽은 사람이 못 다니게 됐지. 일로 지도 내려가는 길은 없고. 북한군이 완벽하게 GP 시설을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쇼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 의원은 당시 북한 GP는 지하시설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2, 3개월 만에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다면서 북한의 GP 불능화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